跆拳道界传奇人物江信哲大师莅临中国专门录制教学片。更为难得的是，江大师这次是上阵父子兵，把教学片的动作示范部分交给了自己的一对子女，一家三口同为跆拳道高手。如此跆拳道世家之风，无疑让我们这部《武泰斗大道场》韩国顶尖跆拳道大师江信哲系列教学片愈发显得弥足珍贵。江信哲，韩国跆拳道高手会创始人，原伊朗国家队主教练，世界跆拳道联盟九段，韩国国际院一级师范。他是世界 WTF 跆拳道修炼者的偶像，韩国高手会武道高手的精神导师，在韩国有着举足轻重的地位。作为为数不多的跆拳道九段大师，江信哲对于韩国跆拳道的发展以及世界跆拳道文化的普及有着重要的作用。태권도를통해서자신의건강을호신을그리고국가를위해서봉사하고헌신하는그런뜻이있고지구촌모든사람들이태권도를통해서서로이로운그런사람이되자는뜻이현재태권도정신이라고할수있습니다江有珍，江信哲的长女，韩国国际院公认五段，世界跆拳道品势五连冠，世界跆拳道锦标赛品势冠军，伊朗国家品势队女队主教练，世界大学生跆拳道品势冠军。他将在本教学片中为大家示范高丽智一如的品势标准动作。평소에는공격과방어의기본동작들을엮어놓은태권도기술체계의한부분입니다기본동작으로이루어져있지만한과정을완전히체득하기위해서는2000번에서3000번이상의노력을필요로하는힘든과정입니다江亨俊，江信哲的长子，韩国国际院四段，伊朗国家品势女队主教练，世界跆拳道大会团体第一，第十届芬兰公开赛个人第一。从本集开始，他将为大家示范太极一至八掌的品势标准动作。태권도란상대방으로부터공격을받았을때왼손과왼발로자신을방어하고공격하는호신의무술로서스포츠한것으로정신력수양과투지를기르고강자에게강하고在每集的教学片中，江信哲大师都会化用其几十年来修研与教练跆拳道的宝贵心得，进行动作要点讲解与点评，简明扼要，字字珠玑。而世界冠军江有珍和四段高手江亨俊的标准品势示范，则无疑是学员们跟随练习的最好的模板了。始于礼，忠于礼，这是跆拳道最为重要的武道精神。作为韩国跆拳道旗帜性人物江信哲大师，他更是一贯用礼仪、廉耻、忍耐、克己、百折不屈的跆拳道精神来严格要求自己和教练学员。所以我们江大师登台开讲的第一课，自然就是从礼仪开始了。도장에서는서서있는동작이세가지야이렇게지시하고지도하고할때는이상태유지그리고차례경례시킬때는차례자세그리고얘기할때듣는동작은열중시와자세이세가지가태권도기본서기자세그다음에무릎앉는자세압축을제쳐서앉는것도수련의일부야반드시이렇게태권도처음가르치는아이들이제자가들어왔을때도처음부터이렇게훈련을시켜야돼이렇게하고힘들면편하게이렇게하고편해지면다시압축세워서이렇게앉고그다음에손은가지런하게반드시피든지주먹을쥐든지편안하게이렇게앉고다음에는앉는자세에서누구든지이렇게걸터하는양반자세이렇게있고
그다음 반 가보자. 오른발 위에 왼발을 틀어서 사범들 정도 되면 반드시 이 상태로 앉도록. 요거를 반 걸치는 거 반 가보자. 반 가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틀어서 올리는 걸 결과보자. 단이 4단 이상 되면 이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할 것.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있든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나 편한 상태로 있을 때 척추, 허리가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돼. 그 사범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첫째 눈으로 보이는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 앉아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면 에너지, 기운이 없어서 그래. 앉은 자세, 무릎 자세, 어떤 자세든지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고 반듯하게 앉도록. 다음은 인사법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보통 웃사람이 있을 때에는 2m 앞까지 와서 정자세를 취한 다음에 45도로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게 태권도의 기본 예절이야. 그리고 허리의 각도는 45도야. 45도, 45도. 여기 고개만 까딱 이렇게 하는 거는 인사가 아니고 반드시 눈을 깔고 이렇게 할 것. 반드시 태권도 기본 예절 45도로 하는 것.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跆拳道的套路被称为品式。根据韩国国际院要求，跆拳道的规定品式有17个，包括太极一至八掌的8个基本型，以及高丽到一如的9个黑带型。 在跆拳道中所称的太极型，是跆拳道融入了太极八卦阴阳而成，将攻击、防御、后退、前进、速度缓慢、柔软与刚强表露无遗。每一章由相互递进和补充作用，贯穿着气与力，是朝鲜民族尚武精神与东方儒家文化相结合的典范。 太极一二三章是跆拳道的入门品式。太极一章来自八卦中的乾卦，乾代表天，预示着宇宙万物根源的开始，其动作是学习其他品式的基础。太极二章来自八卦中的对卦，对代表泽，表示招式具有内刚外柔之意。 太极三章来自八卦中的离，离代表火，本行注重培养攻击的敏捷性。准备，太阳一掌，一掌。
3자. 3장은 몸을 반듯하게 고른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본 것처럼 1, 2, 3장을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준비. 하나, 둘. 아까 얘기했지, 모든 동작을 행할 때는 품이 있게 하도록. 품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이야. 반드시 가는 쪽으로 보고, 반드시 가는 쪽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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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똑같이 가게. 준비. 태국 1, 2, 3장. 시작. 모든 품새의 기본은 1초에 한 동작씩 하는 걸로 돼 있어. 그 외에 등척성 동작은 5초, 6초 이렇게 나눠져 있어. 3장은 제일 초보자가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발 높이를 낮춰서 차는 거고, 태극 4장부터는 세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키 높이에서 주먹 하나 높이를 차야 돼. 머리 맞춰라.